평생이 끝내줘.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. 아, 이렇게 드림드림 뽀뽀하시더라고, 지루가. 하나 둘 셋. 피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.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김한선입니다. 오늘 저는 굉장히 핸섬한 두 남자분들과 함께. 안녕하세요. 저는 완선 씨의 헤어 디자이너입니다. 재밌고 맛있는 시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브루노 씨. 네. 안녕하세요. 제가 누나를 너무 아주 사랑하는 제일 큰 팬 브루노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여기 멀리 좀 왔는데 네, 아주 맛있게 게장 먹으러 갑니다 이제. 네. 그렇죠? 네. 가시죠. 네. 갑시다. 네. 배고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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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렇게 비벼 먹는다. 확대다. 진짜 너무 너무 좋아. 예. 드시지요. 이게 또 여수의 또 가시잖아 이게. 나 왜 여기다 이거에다가 이거를 딱 먹고 싶어. 저 껍질을 어디서? 아. 갈치 여쭈 먹어봐. 와. 저희가 찍은 건 많이 먹었다. 하나 드세요. 어떡해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그냥 촉촉 감긴다. 맛이 이렇게 혀에 쫙 붙고 그냥 감겨. 이것까지 다? 부름 초벌을 더 잘하네. 딱새우. 이거 부분 없이 먹으라는데. 와. 맛있다. 맛있어, 약간. 여기 이렇게 먹어야지, 이렇게 눌러가지고. 그렇게 정장게 먹어서 언제 먹어? 나처럼 봐봐. 이렇게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. 아, 손으로 먹는 거야, 원래? 어, 양념도 너무 맛있다. 와. 진짜 배고플 때 이렇게 게장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니까 진짜 부티난다. 아, 부티나. 돈 많이 벌어야 돼, 그래서. 네, 그러니까요. 네. 부르로부터 먼저 얘기해주세요. 저 이제 너무 행복하고요. 너무 배불러서 가지고 더 이상은 말 못할 것 같고요. 재미있게 방송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배불러서. 폭발적으로 먹고 그냥 순간 잠이 온다는 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불렀으니까 갑자기 좀 들어눕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띵한데 이렇게 먹어본 적 진짜 오랜만이고 진짜 맛있다 이제. 정말 맛있다. 특별히 여러분 혹시 여수에 여행 올 일이 있으시면 뭘 먹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두꺼비 식당 완전 강추합니다. 저희는 지금 여기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두꺼비 게장으로 와주세요. 네네, 감사합니다. 원래 외국 가서도
마트는 꼭 가보잖아, 사람들이. 그렇죠. 기본적으로 코스가 마트 가는 거거든요. 맛있어. 떠먹는 요구르트 이런 거 좋아하지? 아, 좋아하죠. 네. 나 이런 거 좋아해. 어? 나중에 내일 낮에 올라가면 너무 좋아. 그래서 나는 여기가 수영장이에요. 너무 좋지? 아, 너무 좋은데? 아, 우리가 여기 좀 다르다. 우리가 갔던 데는 방이 둘이었는데 여기서 둘이, 그리고 또 여기서 헬륨 장갑을 풀릴 수도 있고. 저기 뭐 딱 저기다 불 켜도 돼, 저거. 아. 따뜻해서 좋네. 어. 저 길을 안 가서 여기도 좋다고 하겠다. 완선 씨 확 뒤로 돌기. 으, 예쁘다. 여기 조명이. 오. 아,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깨투버. 너무 예쁘다 진짜.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아, 힘들어. 힘들지만 지금 운동 한 바퀴 돌려고요. 언니 유럽에 있는데? 그치, 유럽같이. 어, 어. 야, 진짜 너무 좋다.
좋아 좋아. 와 좋다. 와. 와. 꼴찌